여러분, 그, 저희, 그, 우리 책에는 뭐 별로 없는데, 요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한다. 요, 취득 쉬운데, 그지? 그래서 여러분, 그, 그냥 우리 책에는 뭐 326페이지에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326, 그죠? 327. 페이지에 있는데, 요 4번, 무슨 쇼? 취득쇼 완성 전에 있냐, 완성 후냐, 이게 중요하다. 그럼 이거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그죠? 이거는 뭐냐 하면은, 자, 요거는 4번은 위에, 시험 문제 나왔다? 몇 번 가지고 낸다? 4번. 그러면, 요거는, 요런 그, 서울에 있는 55번지인데, 이, 소유자, 됐습니까? 소유자 갑이, 소유자 갑이 어디에? 세종에서 살고 있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럼 등기부에는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까? 갑이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서울에 있는 을이 뭐인 것처럼? 뭐인 것처럼? 소유자인 것처럼? 몇 년 점유? 20년. 하면은 누구를 소유자로 인정한다? 을을. 그치? 그게 취득시효 제도거든. 그럼 자, 근데 여러분은 갑이 세종에서 지금 점유는 누가 하고 있노? 을이. 근데 등기부는 누구 이름으로 돼 있노? 갑. 갑이 한 13년 되는 째에, 그럼 여기서 13년이라는 것은 기준, 누구를 기준으로 하겠노? 을. 을을 기준으로 하는 거지. 그게 중요하다. 그 기준을 안 잡으면 완전히 무슨판 되기 시작한다? 개판. 어렵다, 이게. 거의 꼭지점이다. 자. 누가 점유하고 있는데? 을. 을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이 몇 년 되는 째에? 13년 된 째에 갑이 병에게 처분했습니다. 여러분, 처분은 뭘 처분이라노? 그렇지. 어디에서? 세종에서 갑에서 병으로 등기 이름 바꾸는 걸 처분이라 하잖아요. 뭐 바꾸는 거? 이름. 그러면 등기부에는 갑에서 누구로 바뀌었다? 병. 그래서 여기서는 누가 기준? 어리 기준. 어리 몇 년 땡? 아, 몇 년 땡? 20년 땡 되면은 누구에게? 완성 당시에 등기되어 있는 사람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무조건.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 4번에서는 여러분 나중에 다 하고 나면은 핵심은 뭐냐면은 무슨 당시? 완성 당시에 뭐, 뭐에?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있는 사람을 넉자로, 다섯자로 뭐라노? 등기명의인. 이런 말 쓴다. 다시 뭐? 등기명의인. 자, 몇 년 땡? 20년 땡 되면은 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 여기는 누구? 누구에게? 병에게 무조건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게 몇 년 되기 전에? 20년 되기 전에 갑에서 누구로? 병에서, 병으로. 갑이, 등기명의인 갑이 누구에게? 병에게 처분한 경우 몇 년 땡, 20년 땡 되고 나면 점유자 누구? 어른, 완성 당시의 등기명인. 그럼 여기서 완성 당시의 등기명인 누구? 병에게, 양수인에게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다.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굉장히 잘 출제한다. 지금 됐습니까? 꼭 기억해야 된다. 그럼 자, 누가 기준? 을. 누가 기준? 을. 을을 뭐라고 하노? 점유자. 자, 점유하고 있는 중간에 뭐 등기부의 명인이 바뀌어도 취득시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죠? 그러면 병이 얼마, 갑이 세종에서 얼마든지 병, 정, 무 중간에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없다? 있다. 땡 하고 나면은 누구 무조건 무슨 당시? 완성 당시의 등기명인. 뭐 완성 당시의 명인 누구에게? 여기서는 누구에게? 병에게 주장할 수 있다. 그지? 요거에 다시 몇 년 되기 전에? 20년 되기 전에 세종에서 등기명의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몇 년 땡? 20년 땡 되고 나서 주어 무슨 자는? 점유자는 완성 당시의 명인 누구? 누구? 양수인. 몇 년 되기 전에 바뀌었네? 20년 땡 완성하고 나면 점유자는 완성 당시의 명인 누구? 누구? 양수인. 여기서는 누구? 병. 제3자에게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다. 꼭 기억해야 된다. 중요하다. 4번이 시험 문제다. 자,
요 밑에 거 갑니다. 똑같다. 자, 서울에 있는 55번지인데, 됐습니까? 자, 갑이, 소유자입니다. 등기명인이다. 갑을 다른 말로 무슨 명인? 등기명인. 세종에서, 됐습니까? 살고 있지만, 자, 을이 몇 년? 몇 년? 20년. 몇 년? 20년. 몇 년? 20년. 자, 그러면 여기서 그죠? 을이 몇 년? 20년. 자, 그럼 등기부의 이름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까? 빨리. 누구? 갑.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다? 갑. 그죠? 갑이 되어 있는데, 자, 을이 몇 년? 몇 년? 몇 년? 빨리. 20년. 23년이 됐단 말이. 몇 년? 20. 자, 23년이 몇 년 지나면 등기 청구할 수 있노? 빨리. 20년. 자, 그럼 해야 되는데, 땡, 안 하고 있는 사이에, 됐습니까? 갑이 안 하고 있는 사이에, 21년 되는 째에 갑이 병에게 처분했습니다. 자, 땡, 땡을 몰아놓, 빨리, 20년 땡을 몰아놓, 완성 후, 다시 뭐, 완성 후, 다시 뭐, 완성 후, 다시 뭐, 완성 후, 갑이 누구에게 처분? 병에게, 그럼 그, 병에게 처분한 경우, 등기명인이 제3자에게 뭐한 경우? 처분한 경우, 처분한 거 난 뒤에 점유자는 뭐,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 없고 무조건 무슨 당시, 무슨 당시, 완성 당시에 누구에게,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근데 갑은 이제 무슨 권이 없네? 소유권이 없네? 무슨 불능? 이행불능. 무슨 불능? 이행불능이고, 선이면은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고 악이면은 불법 행위를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까? 자 한다 땡 몇 년 땡 지나고 나서 처분한 경우 땡 지나고 나서 처분한 경우 땡 지나고 나서 처분한 경우 다시 뭐 땡 지나고 나서 처분한 경우 이걸 뭐라 노 완성 후 등기명인이 처분한 경우 같은 말이지. 몇 년 땡, 20년 땡 하고 등기명인, 등기명인은 누구를 가리키노? 저기서 갑. 갑이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점유자는 누구에게? 양수인에게는 주장할 수 없고 무슨 당시 빨리 완성 당시의 명인 누구? 갑에게 주장할 수 있는데 갑은 무슨 불능? 이행불능인데 선임에는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고 악임에는 불법 행위를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자. 땡 지나고 나서 처분했습니다. 요 병을 몰아놓 양수인. 양수인에게는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럼 양수인이 악일지라도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럼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 그러면 자 땡 지나고 나서 처분했습니다. 땡 몇 년? 몇 년? 20년. 빨리 뭐 해야지? 어리. 등기해야지. 등기 안 하고 있는 사이에 갑이 병이 처분해버렸다. 점유자는 양수인에게는 주장할 수 없고 무슨 당시 완성 당시의 명인 누구에게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데 갑은 무슨 불능? 이행불능인데 선임에는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고 악임에는 불법 행위를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지금 됐습니까? 예. 또 갑니다. 땡을 몰아놓 빨리 저기서. 완성 후 등기명이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점유자는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없고 양수인이 악일지라도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럼 완성 당시의 명의는 무슨 불능? 이행불능. 선이면은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고 자 갑이 을이 몇 년 됐다는 걸 알면서 20년 됐다는 걸 알면서 처분했다. 그럼 양수인은 그대로 뭐하고? 유효고. 그 다음에 알면서 처분한 종전의 등기명인에게는 불법 행위를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지금 됐습니까? 예. 다시 땡 지나고 나서 처분했습니다. 양수인에게는 주장할 수 없고 완성 당시의 명의는 무슨 불능? 이행불능. 선임에는 어떤 책임은 물을 수 없고 악이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되게 해? 근데 자 땡 지나고 나서 처분했습니다. 점유자는 양수인에게 땡 지나고 나서 처분한 경우 이후에 점유자는 양수인에게 주장 못하는데 완성 당시의 명의는 무슨 불능? 이행불능이라 하더라도 됐습니까? 이행불능이라 하더라도 요 점유자는 완성 당시 명의에 대한 등기청구는 자체는 소멸하지 않고 여전히 대기 중에 있다가 요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해서 복귀하면은 뭐 하면은 복귀하면은 다시 뭐 복귀하면은 언제든지 무슨 빠르게 발빠르게 등기청구할 수 있다. 그다음 또 다시 땡 지나고 나서 처분했습니다. 양수인에게는 주장 못하고 완성 당시 명의에 대한 등기청구는
이행불능일지라도 완성 당시의 명인에 대한 등기청구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고 뭐 중에 있다가 대기 중에 있다가 돌아오면은 자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재매매 병정무로 해가지고 나의 갑에게 돌아오기만 돌아오면은 무슨 빠르게 발빠르게 여전히 등기청구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요거 잘 됩니다. 자 땡 지나고 나서 처분했습니다. 양수인에게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됐습니까? 근데 양수인이 주장 못하는데 양수인이 명의가 된 시점부터 다시 몇 년 20년 하면은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걸 양수인이 땡 지나고 나서 처분했습니다. 양수인에게 주장 못하는데 양수인이 명의가 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서 몇 년 20년 이걸 제2취득시효의 기산점이라 한다. 제2취득시효의 기산점 또는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가지고 몇 년 20년 하면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거 시험 문제 나온다. 요거 취득시효 저런 거 안 나온다. 저런 거 기본 막 아까지고 뭐 3개 몇 년 20년 하고 등기 5개 등기된 상태 5개 점유 땡 하면 소위 그런 건 안 나온다. 이게 근데 다른 학원에서 그걸 취득시효라고 설명하고 있거든. 그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온다고. 요거 나온다. 요거 나왔다. 요거 나온다. 요거 제가 진도 빨리 빼려면 그거 하고 취득시효 넘어가도 되거든. 근데 시험은 요거 나온다. 요거 금방 요거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서 4번에서는 가장 핵심은 뭐가 핵심이고 빨리 몇 년 땡 20년 땡 되고 누구에게 등기 청구하냐면 땡 완성 당시에 뭐 된 사람 등기돼 있는 사람 뭐 돼 있는 사람 등기돼. 자 여기 간다. 몇 년 되기 전에 바뀌었다. 20년 되기 전에 바뀌었다. 땡 완성하고 나서 점유자는 20년 된 점유자는 무조건 무슨 당시 완성 당시의 등기된 사람은 누구 빨리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이건 몇 년 되기 전에 바뀌었네. 20년 땡 완성하고 나면 완성 당시의 명인 누구에게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습니까? 예. 요거 하고 있지 지금 후라도 요거 이거하고 이거 이 후와 이게 다르지 지금. 되겠습니까? 요건 다시 몇 년 되기 전에 바뀌었네. 바뀌고 난 땡 완성 후 점유자는 누구? 완성 당시의 명인 누구에게?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몇 년 되기 전에 바뀌었다? 20년. 땡 완성하고 나면 완성 당시의 명인 누구?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그럼 요거는 몇 년 지나고 나서? 20년 지나고 나서 명인이 바뀌었다. 바뀌고 난 뒤에 점유자는 새로운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없고 완성 당시 명의는 무슨 불능 이행불능 선이면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고 악이면 불법 행위를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 그럼 양수인에게는 주장 못하는데 양수인은 그대로 유효무효 유효 악일지라도 유효무효 유효 그럼 양수인에게는 주장 못하는데 양수인이 명의 등기부의 이름이 오른 시점부터 다시 어리 몇 년 점유했다면 20년 하면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그치 그런 거 됐습니다. 저거 가지고 내고 그 다음에 여러분 기간 20년 기간 중에 계속 몇 사람이 한 사람이 점유자가 동일 명인이 변경 하면은 몇 사람이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 몇 사람이? 한 사람 등기도 몇 사람? 한 사람 점유자도 몇 사람? 한 사람 하면 기산점을 마음대로 이게 시작 20년 계산하는 시작하는 점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근데 요렇게 중간에 등기 명인이 변경이 있거나 안 가면 점유를 합산했다 마이 됐습니까? 무슨 경? 변경 합산 승계 하면은 기산점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고 언제 처음 점유한 때부터 몇 년 계산한다? 20년 이런 거예요. 계산하는 방식. 다시 뭐라는 말이 들어있다 빨리 변경 합산 승계 하면은 기산점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고 사실상 점유를 시작한 때부터 계산한단 말이야. 몇 년을? 20년을. 됐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점유를 완때 개시한 때부터 계산하는 걸 이걸 뭐라노? 기산. 완다? 기산. 여기서부터 계산한다고. 몇 년을? 근데 점유자도 몇 사람? 한 사람. 그걸 다른 말로 자기 점유만을 주장하고 또 뭐가 없다 변경이 없다 동일 한 사람 이렇게 하면은 기산점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 거, 그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거, 그죠? 기억해 주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어디를 한번 보냐면 334페이지로 갑니다. 대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334 찾았습니까? 예. 자, 여러분 쇼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아까 금방 했죠? 아까 자기 소유 물건에 대해서도 무슨 쇼할 수 있다? 취득 쇼할 수 있다. 그럼 1번 X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 핵심 단어 찾아라. 그렇지. 소유자의 변동이 없으면 기산점을 임의로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제 거니까 이제 뭐냐면 여러분 배운 걸 가지고 뭐 한 걸 가지고? 배운 걸 가지고 뭘 가지고 판단하노? 스스로 있다 없다 그걸 판단하는 거지. 그럼 여기는 무슨 동의 없다? 변동이 없다 하면 뭐?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변동이 있다 합산 승계 하면 뭐? 없다 이렇게 가는 거지. 지금 제가 하는 말 무슨 말인 줄 알아들었습니까? 예. 그런 게 이제 그게 공부다 말이지. 그럼 여긴 다시 2번 무슨 자의 변동이 없다? 소유자의 변동이 없으면 기산점을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점유하면 뭐로 추정? 점유하면 아까 몇 개 추정? 네 개. 그러면 점유자가 입증할 필요 없고 점유자가 입증하다가 무슨 패? 실패해도 자주다. 무슨 방이? 상대방이 타주라는 걸 입증하지 않으면 자 입증 책임 누가 진다? 빨리 상대방. 됐습니까? 그래서 자 주어 3번 주어 3번 주어 3번 주어 주어 무슨 자가? 점유자가 매매 같은 자주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추정이 번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추정은 항상 누구에서만 깨어지냐면 무슨 방이 상대방이 반대를 입증해야. 점유자가 입증하다가 무슨 패? 실패. 점유자가 입증 못해도 추정은 깨지지 않습니다. 누가 입증해야 되냐면 누가 입증한다? 빨리 상대방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래서 아까 주어 무슨 자가 점유자가 무슨 패 실패하거나 점유자가 제대로 입증 못해도 추정은 번복되지 않는다. 지금 됐습니까? 점유는 누가 입증해야 된다? 빨리 누가 입증? 빨리 상대방. 그래서 3번 틀리고 자 요거는 4번은 안 했는데 4번은 아닌데 4번은 문제를 가지고 그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 재산을 행정재산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무슨 재산? 행정. 근데 거기서 근데 공공재산은 무슨 재산은? 공공재산은 자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오는데 일반 재산을 이걸 옛날에는 잡종 재산이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요 행정 재산은 취득시할 수 없고 무슨 재산은 일반 재산은 취득시할 수 있다. 그럼 자, 일반 재산을 몇 년간 점유했다. 빨리 20년. 하면 빨리 뭐 해야지? 등기. 등기 안 하고 있는 사이에 행정 재산으로 변해 버리면 취득시효 주장할 수 없다. 그거 기억한다. 근데 잡종재산이든 당시에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끊고 그 잡종재산이 무슨 재산으로 되었다면 행정재산으로 되었다면 끊고 그 후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맞는 것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피상속의 점유권을 상속. 자 아버지가 타줍니다. 아버지가 타주면 누구도 타주? 아들도 타주. 새로운 근원이 없으면 무슨 근원이 없으면 새로운 근원이 없으면 아버지가 타주면 아들도 뭐 타주. 근데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타주 점유자인 피상속의 점유권을 상속한 자는 주어끊고 새로운 근원에 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더라도 자주를 주장할 수 있다. OX X 핵심 단어 찾아라. 새로운 근원을 개시하지 않더라도 핵심 단어는 그럼 뭐 개시하지 않더라도 다시 뭐 개시하지 않더라도
다시 뭐 계시하지 않더라도 자주 주장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그러면 새로운 권한이 있어야, 다시 무슨 권한이 있어야, 새로운 권한이 있어야 자주 이렇게 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잘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선점, 습득 이런 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 뚝 넘어가고, 자, 공동소유로 갑니다. 무슨 소유? 공동소유. 그래서 여러분 요 4번 꼭 해야 된다. 그럼 4번은 여러분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완성 당시의 등기 명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무슨 당시? 그래서 4번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슨 당시? 완성 당시. 그러면 20년 되기 전에 명인이 바뀌었다.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바뀌었다, 땡! 하면은, 되고 나면 뭐? 완성 당시의 명인, 누구? 최종 양수인. 무슨 양수인? 최종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고, 땡! 지나고 나서 명인이 바뀌었다. 새로운 양수인에게는 주장할 수 없고, 종전의 명인, 에게는 무슨 불능? 이행불능. 선임에는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고, 악임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 양수인은 땡 지나고 나서 바뀌었다. 양수인에게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근데 땡 지나고 나서 바뀌었을 때 양수인이 명인이 된 시점부터 다시 몇 년? 20년. 그걸 무슨 취득시효 기산점? 제2취득시효 기산점.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서 몇 년? 20년. 되면은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땡 지나고 나서 처분했다. 양수인에게 주장 못하는데 그럼 종전의 명인에 대한 등기청구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고 뭐 중에 있다가? 대기 중에 있다가 돌아오면은 무슨 빠르게? 발빠르게. 요거 잘 나온다. 땡 지나고 나서 처분했다. 양수인에게 주장 못하고 완성 당시의 명인은 무슨 불능인데? 이행불능이라 하더라도 완성 당시의 명인에 대한 등기청구권 자체는? 시험 문제 나온다. 자체는? 소멸하지? 그렇지. 그거 잘 난다. 안고 뭐 중에 있다가? 대기 중에 있다가 돌아오면은 무슨 빠르게? 발빠르게. 무효 취소나 재매매 대응으로 병정무 해가지고 돌아오면은 무슨 빠르게? 발빠르게. 그거 잘 낸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양수인에게는 주장 못 하는데 양수인이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서 몇 년? 20년 하면은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그런 거. 요게 제일 꼭지점. 근데 자꾸만 하면 된다. 그럼 또 다음에 하기로 하고. 자, 무슨 소유로 갑니까? 공동소유로 갑니다. 무슨 소유? 공동소유. 공동소유로 가는데, 그럼 여러분 오늘 하는 게 물권법에서 제일 무슨 점이다? 꼭지점. 어려운 데다. 근데 아까 취득시효에서, 점유취득시효에서는 가장 중요한다는 건 무조건 몇 년 땡? 빨리 대라. 완성 당시의 명인. 그럼 20년 되기 전에 바뀌었다. 바뀌어도 관계 없다. 땡 하고 나면 너 최종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땡 지나고 나서 명인이 바뀌었다. 새로운 양수인에게는 주장할 수 없고, 종전에 뭐 완성 당시의 명인은 무슨 불능? 이행불능. 저거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조금만 되면 된다. 그럼 다음에 또 하거든. 요게 포인트다. 저번 달에 이거 안 했거든. 안 했잖아요. 왜? 책에서도 안 하거든. 와, 어려우니까.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이게 나온 거였어. 4번. 이거 기본. 아까 기본. 부동산 일부 하면 100평 중에 몇 평? 40평. 지금 이제 하고자 하는 거 요거 소유권 일부 요거 한다. 무슨 소유? 공동 소유. 무슨 소유? 공동 소유. 소유권 일부는 점유도 되고 등기부 취득시효도 된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갑니다. 오늘 새로운 거 알았잖아요. 그럼 점유취득시효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무슨 당시? 완성 당시의 명인. 무슨 당시? 완성 당시의 명인. 그거 한 개만 딱 나왔다. 그거 나온다. 그 다음에 아까 공공재산은, 행정재산은 취득시효 할 수 없고, 일반재산, 잡종재산은 취득시효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일반재산 취득시효 했다 안 했다? 했다. 근데 뭐 하나 하고 있는 사이에? 등기 하나 하고 있는 사이에 무슨 재산으로 변해버리면? 행정재산으로 변해버리면 취득시효 주장할 수 없다. 그치? 그런 것까지 된다. 또 있는데 뭐 너무 많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 몇 년 땡?
지나고 나서 소유자가 바뀌어 명인이 바뀌었다. 새로운 양수인에게 주장 못하는데 종전의 명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럼 소멸한다 하면 OX? X 고 나온단 말이지. 다음에 시험 문제 나오면은 천일생이가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안다. 딱 이게 시험 쳐보면 선생이 뭐 쳤는지 사기 쳤는지 안 쳤는지 안다는 거지. 했는데 안 나왔다 그건 사기 친 거지. 됐습니까? 예. 그럼 무슨 소유? 공동 소유. 자, 공동 소유. 중요합니다. 이런 거는 줄 쳐서 해서 안 된다. 취득시효는 줄 쳐서 하면 안 되고, 무슨 템이 돼야 된다. 시스템. 그럼 점유 취득시효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계속 반복하지만, 무슨 당시? 완성. 다음 주에 딱 물어본다. 취득시효 제일 중요한 것 하는데, 오, 이러면 죽사발 낸다. 죽사발 안 내지, 뭐. 그러면 무슨 당시? 완성 당시 등기명인. 그거 기억하는 거지. 응?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뭐, 아까 부동산 일부 하면 100평 중에 몇 평? 40평. 점유는 되지만 등기는 될 수 없다. 소유권 일부는 점유 등기 다 된다. 뭐 그런 거. 그 다음 아까 문장 안에 변경, 합산, 승계 하면 기산점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다. 동일 자기 점유만을 주장, 동일 자기 점유만을 주장, 변경이 없다 하면 기산점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행정재산은 취득시효할 수 없고 일반재산, 잡종재산은 취득시효할 수 있다. 그런 거 가지고 그런 것만 해도 된다. 중개사 제가 조금 약간 해도 그 안에 있었고 쉬운 거 그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무슨 소유로 갑니까? 공동소유. 공동소유는 꼭 해야 된다. 어디서 나오노? 중개사 꼭 내고 등기법 죽어도 낸다 이게. 죽어. 그럼 등기는 꼭 내는 게 가등기. 무슨 등기? 가등기. 공동소유 꼭 낸다 한 게. 어? 그러니까 여러분 등기는 등기책 막대로 해가지고 여러분 두 달 만에 등기 네 번 하잖아. 등기하고 지적해가지고 네 번 다 뗀다 못 뗀다? 못 떼지. 그거는 뭐 대한민국 어떤 선생님도 못 떼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찍어서 할 수밖에 없거든. 그럼 등기는 뭐가 나오냐면은 여러분 중개사에서 등기는 여러분 1차는 땅 1차는 민법 학계론 있잖아. 그지? 딱 이거는 뭐 둘 다 다 중요하잖아요. 그건 선생 어느 거 열심히 해요. 그럼 알았어요. 나는 경제 관념이 밝아. 그런 사람은 학교론 열심히 하고. 그러면 선생 나는 막 숫자 경제 이런 거는 칠색이야. 그러면 무슨 법을 열심히 하고? 민법. 그게 많다. 뭐 그 강의 듣는 사람 중에 뭐 경영학과나 안 가면 뭐 경제학과나 뭐 재무관리학과나 뭐 이런 데 졸업했다. 그럼 뭐 학교론 쉽거든. 근데 선생 나는 막 경제는 난 딱 칠색이야. 그럼 뭐 민법 열심히 해가지고 둘 중에 한 개 몇 점 받아야? 70점 하면은 합격한다 있잖아요. 그지? 왜냐면 학원 다니면 사자 받는 경우는 없다. 학원 다녔다 무조건 50점 넘어갔거든. 학원 다녔는데 사자 받았다. 그는 선생이 문제거나 강의 듣는 사람이 한정치산자거나 둘 중에 한 개. 아니 진짜. 진짜 선생이 문제가 있거나 강의 듣는 사람이 한정치산자거나. 한정치산자 이런 말 안 쓰고 요즘은 비한정후견인 이런 말 쓰잖아. 그지? 하고 2차는 중개사법 됐습니까? 무슨 사법? 중개사법. 그 다음에 공법. 그 다음에 공시법 및 세법. 안 그지? 공법은 50점 받는데 60점 맞기 힘들다, 이게. 공법은 약간 어리버리 하면은 요거는 40점대 받는 사람도 있다. 몇 점? 40점. 근데 요 공법도 시스템 알면 쉽다. 제가 공부하면 제일 쉬운 게 요 공법이거든. 내가 공부하면은, 와. 법에 대해서 시스템을 안단 말이지. 법에 대한 시스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공법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 가끔씩 보면은 수강생 중에. 그럼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여기에 그 정부청사에 있는 공무원이 와서 공부하잖아요. 막 국토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하면 공법 제일 쉽다. 그 사람은 무슨 템을 하니까? 시스템. 저도 마찬가지 공부하면. 그러니까 요거는 절대로 바꾸는 경우 없거든. 민법은 막 국어에 따라서 막 바꾸잖아요. 에? 그래서 민법, 이거는 안 받고 가장 정직한 과목인데. 여러분, 이제 시스템 안 되면은
나열 형식으로 하면은 머리 터지는 거지. 다 못 외우거든. 그러니까 보통 보면 한 90%는 나열하는 형식으로 하거든. 그러니까 어려운 거지. 제가 하면 제일 쉽다니까. 그럼 국토부에 공무원이 와서 하면 요 제일 쉽거든. 근데 이제 여러분은 일단 뭐 양이 많다고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이거는 60점 맞기 힘들거든. 아예 요거는 호불호다 말 그대로 아예 잘하는 사람, 아예 못하는 사람 중간이 없거든. 그럼 이게 이제 이거를 누가 책임지냐 하면은 요 중개사. 중개사는 무조건 70점 넘어간다. 모의고사 칠 때는 막 낼 게 없으니까, 뭐 할 게 없으니까. 가고, 주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민법에서 하기 힘들다. 왜? 시간이 없거든. 그럼 여기서 해줘야 된다. 다른데 다 요거.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은 요 주임법하고 상가건물하고 안 하고 민법에서 하죠 하고 넘어가는 선생님 있거든. 그건 나쁜 사람이지. 중개사만 하면 할 게 없거든. 법조문 한 40몇 개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무슨 법? 주임법하고 상가는 여기서 책임져 줘야 되거든.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근데 요거는 이제 그러면 중개사는 여러분 다음에 모의고사 치면 어떠냐면 막 말도 안 되는 거 나오거든. 근데 시험에서는 그렇게 안 나온다. 왜냐면 시험 낼 게 없으니까. 낼 게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걸 내거든. 그래서 요거는 일단 시험장에 가면 쉽다. 그래서 요거는 선생이 무슨 빵 해도 그렇지. 그런 말 쓰면 죽사발했네. 내가 쓰는. 근데 선생이 띨빵해도 요거는 몇 점 나오냐면 70점 넘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선생이 빠릿빠릿 하면 요거는 몇 점 넘어가냐면 80점까지 넘어가거든. 그럼 요걸 가지고 누가 책임지냐면 요거 책임진단 말이지. 그래서 중개사와 공법은 항상 어깨동무하고 가거든. 근데 중개사가, 그래서 중개사는, 중개사 선생님이 요걸 얻어먹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 왜? 다 70점 정도 이상 나온단 말이지. 중개사 선생님 고마워요, 준생. 고마워요, 감사해요. 뭐, 이런 하거든. 할 수밖에 없거든. 근데 공법은 선생님이 가르쳐준대서 안 나왔어요. 뭐 하고 막 해갖고, 선생님이 안 나온대 했는데 나왔어요. 막 하고 막 욕 태바가지 얻어먹거든. 공법은 뭐 범위가 나누니까, 그 또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니까, 막 선생님이 또 자르다 보니까, 안 나와야 되는데 그게 사이코가 출제하면 내거든. 그럼 선생님이 100% 안 나온다는데 나왔잖아요. 선생님 때문에 떨어져서요. 책임지세요. 막 하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 공법쌤이 욕 많이 얻어먹지.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요 어깨동무하고 가는 거. 결국 그러면 게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거는 뭐냐면은 공시법 및 세법을 여러분이 몇 점을 책임져야 되냐면 60점만 책임지면 중합격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요거를 등한시하면은 요거 아무리 어깨동무 해갖고 잘 가고 있어도 2차는 어떻게 어려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를 몇 점 맞는 게 요게 아까 무슨 팅보트? 게스팅보트. 요게. 그러니까 2차는 요게 딱 치고 있는 거지. 요거를. 근데 요 공시법은 등기법하고 취적법 있잖아. 그지? 취적법은 어떻게 하면 되노? 요게 12개, 요게 12개, 요거 몇 개? 16개잖아요. 요 지적법은 무조건 10개 맞아야 되는데, 예? 지적법은 어떻게 하면 되노? 통째로 외우면 되거든. 요것도 응용 없다. 지적법도 응용 없거든. 기술적인 건데. 근데 응용은 어느 게 맞노? 민법하고 같은 맥락을 같이 하는 게 등기거든. 그래서 등기는 민법이 안 되면은 등기는 선생님 통 모르겠어요. 통 모르겠어요. 이게 딱 하잖아요. 그러면 통 모르겠어 하는 사람은 민법, 저 사람은 민법을 못 하구나. 선생님 등기 어려워요. 그러면 저 사람은 민법 완전히 개판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민법이 딱 돼 있으면 등기는 쉽잖아요. 꼭 나오는 거 있거든. 대봐라. 또 맞다 등기부 구조 가르쳐 줬잖아요. 여러분 자 근데 여러분 그죠? 몇 개 가르쳐 줬잖아요. 등기부 구조. 등기부 구조에서는 뭘 가면 되냐면 대지권 집합건물 등기부 가지고 된다. 일반 등기부 가지고 잘 안 돼요. 그거는 일반 등기부는 옛날에 냈고 지금은 무슨 건물? 집합건물 등기부. 어?
집합건물 대지권 무조건 시험 랭킹 하나, 가등기 하나, 대지권 가등기 꼭 시험 문제 나온다. 이건 그건 누가 내도 내거든. 그럼 또 저번에 가르쳐 줬잖아요. 뭐 서류 벌써 몇 개고 세 개, 그지? 어?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자 등기법 책 순서 한번 대봐라. 그렇지 총설. 그럼 등기 일반 절차. 어? 뭐 총설 등기 일반 절차 잘 모르지만 그 다음에 각종 등기 절차. 어? 각종 자 총설 등기 일반 절차 전부 다 절차잖아. 절차 보니까 등기 일반 절차 무슨 신청 공동 신청 그게 뭐 등기 등기 능력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자연인 법인 법인뿐만 아니라 법인격 없는 법인 뭐 이렇게 쭉 있잖아 앞에. 어? 그 다음에 무슨 신청 공동 신청 단독 신청 대위안 신청 뭐 이런 거 쭉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등기 일반적 절차 총설 일반적 절차 그 다음에 뭐 각종 등기 절차. 각종 등기 절차는 어떤 거? 변경, 경정, 말소, 멸실, 말소해보 이런 거. 그 다음에 각종 권리 관한 등기 절차. 그럼 각종 권리 관한 등기 절차는 무슨 건?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 뭐? 저당권, 임차권, 임차권 등기 명령 이런 거. 거기서 벌써 몇 개 나오냐면 각종 권리 관한 등기 절차에서 몇 개 나오냐면 두 개. 내지 세 개 나오거든. 그는 무슨 법을 알아야 되냐면은 무슨 법? 민법. 그럼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에서 꼭 내는 거? 소유권. 그럼 소유권에 관한 등기 절차에서는 소유권 보존, 이전. 다시 뭐? 소유권 보존, 이전, 말소. 이거 소유권 보존, 이전. 어? 이제 보존, 이전인데, 이전. 이전도 여러 가지야. 상속으로 이전, 그 다음에 뭐, 취득시효로 인한 이전, 뭐, 수용으로 인한 이전,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지? 그런 거. 책 가지고 일단은 공부하기 전에 집에서 공부할 때, 목차를 일단 적어봐라, 목차를. 쫙, 이게 목차를. 목차를 적어보면 뭐가 중요한지. 그러고 또, 전화 등기법 선생님이 잠깐 이야기해 주잖아요. 잠깐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카테고리가 이렇게 딱 형성이 되거든. 그럼 거기서 나온다. 그럼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대지권, 가등기.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에서 아까 그건 어디서 나올지 모르지만 소유권하고 그 다음에 뭐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이런 데서 한 개 그 다음 한 벌써 몇 개? 네 개 이렇게 되거든. 가면 한 일곱, 여덟 개 찍어지거든. 근데 거기서 나온다 나중에. 그래서 한 스무 개 딱 찍으면은 거의 걸려들거든. 그러면 선생님 열 개 맞았어요 이렇게 되거든. 그럼 지정 열 개, 등기 열 개 하면 끝나본 거지. 뭐 세법 한 반타작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60점 맞아 보는 거지. 그런 전략, 이게 왜 전략이 필요한가? 60점이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 전략이고 뭐고 필요 없다. 여러분, 공무원은, 여러분, 그죠? 공무원은 전략이고 뭐고 필요 없다. 공무원은.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사무소에 앉아 있잖아. 아가씨가 앉아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가씨가 무슨 버리하게 보여도, 어리버리하게 보여도, 됐습니까? 보통 100대 1, 150대 1을 뚫고 합격하는 수제다, 이게. 거의 만점 받은 거거든. 여러분 보기에는 그 등기부등, 주민등록 등본 때는 아가씨가 무슨 벌이 해보여도, 어리버리 해보여도, 아,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은, 노량진에는 지금 공무원 되려고, 해갖고 막, 3년씩, 4년씩. 근데 조사해보면, 거의 보면 고졸자 거의 없거든. 대졸자인데. 왜냐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지. 공무원은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공무원 개똥으로 생각했거든. 맨날 월급이 별로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막 공무원 되려고. 공무원은 제일 중요한 거는 횡령이나 이런 비리 없으면은 개겨도 안 잘리거든. 장관이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상사가 막 단지 인사고과 안 주면은 단지 뭐, 단지 이제 뭐 승진이 쫙쫙쫙 안 돼서 그렇지. 그냥 있으면 되지 뭐. 가끔씩 보면은 공무원 한 20명 중에 한 명은 약간 사이코가 있거든. 해도 안 잘리잖아요. 회사 같으면 잘리는데. 개겨도 안 잘리거든. 왜?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이 제일 중요하다. 횡령.
횡령, 그 다음에 뭐 청탁, 이런 것만 없으면은 해가지고. 그러니까 안정적인 회사는 요즘 뭐 해가. 성적 안 좋다 그러면 좀 쉬세요 이러면 찍소리 못 하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요령이 중요하다는 거지. 우리 몇 점이니까? 60점.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등기, 공시법 및 세법 시간에 절대로 결석하면 안 되는데 각 학원마다 가장 많이 결석하는 시간이 요 시간이에요. 그것도 특히 주 5주 수업하는 학원에서는 2주마다 한 번 돌아오는데 다른 거는 결석해도 괜찮다. 요거는 절대로 결석하면 안 된대. 안 하고 한번 들어줘야 되거든. 꼭 그런 거 항상 명심해야 된다. 합격하려면 가능하다. 이게 아까 요거 열심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 둘 중에 한 개 요것만 딱 돼 있으면 요건 되거든. 그리고 공법 만약에 잘 모르겠다 그럼 중개사 열심히 하면 되거든. 해가지고 책임진단 말이야. 그럼 했는데 요거 40점이야 과락받는 경우는 없거든. 학원 다녔다 이러면은 과락은 안 받는다 절대로. 뭐 다니면은? 학원 다니면은. 예? 그런 쓸데없는 자, 무슨 소유? 공동 소유가 자, 무슨 소유? 공동 소유가 하는데 잘 봐라 여러분. 이거 서울에 있는 55번지인데 갑이 소유자다 말이지. 어디에 살고 있냐면 세종에 살고 있습니다. 세종 특별자치시 그지? 어렵대 그지? 세종 특별자치시 그지? 그냥 뭐 세종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그 세종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막 쪼그라던데. 왜냐면 길게 해야 되면 민법 두 자료 하다가 자 특별 뭐 자치시인데 그냥 우리 세종시 세종에 있는 갑이 어디에 있는 물건 서울에 있는 물건 소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어디에서? 어디에서? 세종에서 해야지. 아직까지 합격할 때 멀었대. 선생 마음을 알아야지. 어디에서? 세종에서. 어디에 있는 물건 서울에 있는 물건 어디에서? 세종에서. 어디에서? 세종에서. 어디에 있는 물건 서울에 있는 물건 소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어디에서? 세종에서. 어디에 있는 물건을 서울에 있는 물건을 처분하거나 양도하거나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소유권입니다. 그런 개념이 정립되어야 된다. 그냥 소유권 해갖고 되면 안 되고. 그러면 소유권의 처분은 뭐를 소유권의 처분이라노? 구체적으로 해라. 지금 가르쳐준 거. 어디에서? 세종에서. 어디에? 세종에서 서울에 있는 물건 55번지 물건을 어디에서? 세종에서 누구에게? 갑이 병에게 이름 바꿔 등기부 이름 바꿔주는 게 처분이지. 그래서 이 소유권의 관념성이란다. 이게 어디에 안 가도 서울에 안 가도 어디에서 세종에서 어디에 있는 물건을 어디에서 세종에서 처분하거나 양도하거나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결국 소유권의 처분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어디에서 세종에서 어디에 있는 물건 서울에 있는 물건을 어디에서 세종에서 누구에게 갑이 누구에게 병에게 등기부에 이름 바꾸는 걸 뭐, 무슨 권의 처분? 소유권의 처분. 이름 바꾸는 거. 어디까지 안 가고? 어디에서? 어, 그게 소유권이네. 그러면 소유권의 처분은 무슨 없게?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서울에 있는 55번지를 세종에 있는 갑이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으면 단독 소유. 됐습니까? 근데 이걸 갑, 을, 병, 세 명, 세종, 대전, 뭐 광주에 있는 친구. 됐습니까? 세 명이서 샀단 말이지. 돈을 모아가지고 샀거든. 소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소유권 몇 개? 몇 개? 그렇지. 세 개 하면 오늘 쭉 사발려나. 바로 집에 간다. 이거 오늘 수업 끝냅니다 하고 집에 가는 거지. 어? 선생님 열받잖아요. 저한테 배운 사람이 그저 어리버리 하다 그럼 저는 미치는 거지. 선생이. 어? 저 제일 싫어하는 게 어리버리거든. 근데 우리 집사람도 그죠. 막 나이가 드니까 갑자기 무슨 버리해지더라. 어리버리해지는 거지. 막 어디에 나눈 줄 기억이 안 난단다 이게.
해가지고. 근데 그게 중요해. 어쨌든 어디에 서울에 있는 55인지를 어디 세종, 대전, 광주에 있는 친구 3명이서 돈을 모아서 샀다. 소유권 몇 개? 1개. 1개를 이렇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가지고 있더니 1개보다 적은 소유권을 뭘 한다? 지분. 지분은 다른 말로 무슨 권 일부? 소유권 일부. 그래서 이제 자 용어가 정리되네. 부동산 일부하고 소유권 일부하고 같다 다르다. 부동산 일부하고 소유권 일부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다. 아까 부동산 일부는 100평 중에 몇 평? 40평. 한 필 그걸 무슨 산 일부? 빨리 부동산 일부 꼭 외워야 된다. 됐습니까? 그죠? 아 이게 아주 근데 선생 니도 아줌마 돼봐. 외워지는 거 잘 안 외운데 윤나. 여자들은 막 출산하다 보니까 아이를 놓다 보니까 기억력이 급격하게 떨어진대. 남자들에 비해서 막 노력 안 하면 진짜. 그래서 자꾸만 근데 이제 공부하면은 그런 게 훨씬 덜해진다. 그래서 공부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어떤 데는 그러면 이제 여자들은 막 우울증 우울증은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데 이게 와 갑자기 막 기억도 안 나고 아 이게 어떤 데는 막 자동차 키를 저는 이게 남자들은 항상 저는 일정한 곳에 딱 놔놓거든. 근데 어떨 때는 오 막 왜 키에 하고 오 제발 당신이 묻지 마 물으면 무서워 기억이 안 난다는데 이게 막 이렇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도 해야 되는데 공부하려면 아까 무슨 산 일부 빨리 부동산 일부 100평 중에 몇 평? 40평 근데 소유권 일부는 몇 개? 한 개보다 적은 소유권을 무슨 권 일부? 소유권 일부 소유권 일부는 뭐다? 지분 몇 개보다 적은 소유권? 한 개 그러면 자 지분도 소유권 맞다 틀리다 빨리 맞다 아까 했죠? 자 한 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 거를? 서울에 어디에서? 세종에서 몇 개 가지고 있다? 한 개. 갑이 처분하거나 양도하거나 무소롭게 자유롭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요 누가 갑이 갑, 을, 병 세 명이서 소유하고 있다. 몇 분의 일 소유권? 몇 분의 일? 3분의 1 소유권을 지분을 권리적 권리 어디에서 세종에서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거나 양도하거나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만 바꾸는 거? 이름 바꾸는 거, 명의 바꾸는 거를 이걸 뭐 지분의 처분, 지분 처분은 무소롭게 빨리 자유롭게 그치? 어디에서 세종에서 그치? 그게 돼야 된다. 자 다시 합니다. 한 개를 다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유? 단독 소유. 한 개를 여러 명에서 소유하고 있으면 무슨 소유? 공동 소유. 한 개보다는 소유권을 뭐라고 한다? 지분. 지분의 합은 항상 얼마? 1. 1을 초과할 수도 없고 1보다 적을 수도 없다. 1물권주의. 소유권은 반드시 몇 개? 한 개. 자, 그럼 이 3분의 1 지분이라는 것은 이 서울에 있는 물건 요거 3분의 1 요 3분의 1 요거를 특정이라는 말씀 다 외워야 된다. 무슨 점? 특정 부분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지분만큼 요 3분의 1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지분은 어디에 미치냐면 뭐 전체의 몇 퍼센트? 33.3% 3분의 1. 그래서 지분은 어디에 미친다? 빨리 전체. 무슨 채? 전체. 됐습니까? 3분의 1만큼 지분만큼 특정 부분을 요 3등분 나누어서 요걸 뭐라는 말 쓴다? 특정 부분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지분은 항상 어디에 미친다? 빨리 전체. 무슨 채? 전체. 지분도 소유권 맞다 틀리다? 맞다. 어디에서? 세종에서 몇 분의 1? 3분의 1 소유권을 처분하거나 양도하거나 무소롭게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소유권의 관염성이란다. 어디에 안 가고? 서울에 안 가고 어디에서? 세종에서 몇 분의 1 권리? 3분의 1 소유권을 처분하거나 양도하거나 무소롭게 자유롭게. 그럼 소유권의 처분은 자 한 개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권의 처분은 뭐 이름 바꾸는 거? 뭐 바꾸는 거? 이름. 어디에서? 세종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소유권의 처분도 무소롭게 자유롭게 지분의 처분도 무소롭게 자유롭게 지분은 몇 개보다 적은 소유권 한 개는 그게 이제 빨리빨리 돼야 된대 이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걸 소유권은 무슨 성이란다? 관여. 그럼 소유권은 뭐냐면 권리 무슨 이? 권리. 어디에서? 세종에서 어디에 있는 물건을 서울에 있는 물건을 내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쓰게 할 수 있다 없다? 빨리 있다.
팍팍팍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되겠습니까? 예, 그걸 무슨 소? 그래서 한계를 한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단독 소유, 한계를 여러 명이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유? 한계보다 적은 소유권을 뭐라 그러고 지분 어디에 미친다? 전체. 그럼 지분의 합은 항상 얼마? 1. 그럼 어디에서? 세종에서 어디에 있는 물건? 서울의 몇 분의 1 권리? 3분의 1 권리를 차분하거나 양도하거나 무수롭게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일반적인 공동소유고. 자, 그래서 이걸 그냥 정확하게 그냥 근데 이제 공동소유인데 자, 이런 공동소유다 하면 몇 개로 나오냐면 세 개. 무슨유? 총유. 합유. 공유. 이렇게 크게 몇 개 있다? 세 개. 그냥 공동소유라고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총유, 합유, 공유 이렇게 내느냐. 앞으로 공동소유 하면 몇 개? 세 개. 공동소유 하면 몇 개? 세 개. 그지? 총유, 합유, 공유. 그지? 약장수 같죠? 예. 그지? 옛날에는 막 젊었을 때는 이게 막 굉장히 괴로웠거든. 내가 이게 공부를 해가지고 이게 약장수 같지.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막 나이 들어가니까 알려고 하는 사람한테 참 준다. 이게 굉장히 좋은 지금인 거야, 되게. 그게 어쨌든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소유? 공동 소유 한 몇 개? 세 개. 몇 개? 세 개. 몇 개? 세 개. 어느 거? 총유, 합유, 공유. 그러면 왜 공동 소유라고 하면 한 개로 하면 될 텐데, 이렇게 세 개로 나누냐면은, 이런 아까 한 개보다 적은 소유권을 뭐라 그러노? 지분. 이런 지분 행사의 형태에 따라서, 지분 행사의 뭐에 따라서? 형태에 따라서, 됐습니까? 지분 행사의 형태에 따라서 총유, 합유, 공유 이렇게 몇 개로 나온다? 세 개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하고 그러면 자 이런 총유는 그러면 어떤 게 총유냐면은 요 무슨격 없는 사단, 법인격 없는 사단의 소유 형태는 무슨유? 총유. 이런 법인격 없는 사단 하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뭐 종중, 문중, 교회, 뭐 동창회.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게 쭉, 그지? 됐습니다. 여러분, 있죠? 종중, 문중. 됐습니다. 김씨다. 본이 어디야? 그러면 김의 김씨. 그지? 김의 김씨 무슨 공파? 밀양박씨 무슨 공파? 전주이씨 무슨 공파? 파파파! 있잖아요. 뭐? 빨리! 파파파! 있잖아요! 그지? 무슨 공파! 있잖아요. 옛날에 할아버지 중에서 유명한 사람. 어? 그걸 뭐라고 그러노? 문중, 종중.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다? 총유. 됐습니까? 그래서, 요런 데에서는 또 교회. 특히 교회를 가지고 내는 게. 그럼 교회 내가 뭐, 11조 감사헌금, 특별헌금 했다 말이죠. 해도 내 지분, 내가 만약에 로또 걸려가지고 교회 한 1억 기부했다. 내 지분이 1억이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총유에는, 됐습니까? 총유에는 아예 지분이라는 개념이 없고, 됐습니까? 그래서 분할 청구 없고 요 세 개가 중요하다. 분할 청구 없고 뭐 없다? 상속 없고 오직 무슨 직? 오직 단체성만 가진다. 예? 그러면 한 번 공동 소유가 됐다. 한 번 단체는 무슨 가지? 끝까지. 그지? 됐습니까? 예. 교회. 이런. 그럼 여러분 등기법에서 나오잖아요. 일반적으로 등기부에 이름 오를 수 있는 것은 자연인 법인. 그건 등기부에 이름이 오를 수 있다는 것도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자, 원래는 사람, 자연인, 법인만 돼야 되는데, 그러면 요 법인이 저번에 했죠. 법인이 사람의 법인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가장 사람이 될 수 있는 결정적인 건 무슨 등기가 돼 있지 않은가? 설립 등기가 돼 있지 않은 단체를 무슨 격 없는 법인, 법인격 없는 법인은 법률상으로 사람이냐 아니냐 이렇게 물으면 사람이 아니지만 소유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김혜 김씨 무슨 공파, 밀양박 씨 무슨 공파, 어디 어디 교회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총유는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오직 단체성만 띄고 아예 지분이란 개념, 제일 중요한 건 오직 단체성만 가지고, 무슨 성만 가지고? 단체성만 가지고 아예 지분이라는 개념은 없다. 되겠습니까? 예. 한번 단체는 무슨 가지? 끝까지. 그래서 총유 하면 법인격 없는 법인, 법인격 없는 법인 하면 무슨 유? 총유. 하고 아예 지분이 있다 없다? 없다. 무슨 성만 가진다? 단체성. 그치? 그 다음에 합유. 합유는 두 가지다. 조합. 계약. 여러분 민법에서 조합하면 계약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합이라는 것은 밖에서 이야기하는 농업협동조합, 노동조합 이런 것들은 법인.
그런 거 이제 사법시험 할 때 나오거든. 뭐 주택관리사나 됐습니까? 조합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법인인 것 하면 아까 무슨 조합? 노동조합, 농업협동조합은 법률상 정식적으로 사람 이다 아니다? 이다. 법인. 근데 여기서 우리 민법 시간에서 조합하면 뭐 순수한 무슨냐? 계약. 무슨냐? 계약 하면 첫 시간에 했죠. 무슨장? 약정. 그치. 조합이라는 계약에서 공동소유가 되는 건 무슨 유? 합유. 그럼 조합이라는 계약이니까 요거는 무슨 행위? 법률행위. 그럼 99%는 그러면 그래서 합의는 법률행위에서만 발생한다 하면 OX? X. X. 거의 99% 조합이라는 계약에서 발생하지만 됐습니까? 자, 이건 신탁법. 무슨 법? 신탁법에서 자 맡기는 사람을 무슨 자? 신탁자.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뭐? 수탁자. 그러면 요 수탁자가 수인인 신탁재산. 수탁자가 여러 명 2인 이상 수인인 요건 신탁재산은 무슨 유다? 합유. 요거는 무슨 법에서? 신탁법에 한. 그래서 요거는 무슨 규정? 법률 규정에 한 합유다. 그래서 요거 잘 냅니다. 합유는 법률행위에서만 발생한다 하면 OX? X. 무슨 규정에 있어도 법률 규정에 있어도 합유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잘 됐네. 그래서 합유 하면 그 다음에 또 뭐, 요거 자, 등기에서도 나온다. 수탁자가 2인 이상 나오면 무조건 무슨 유? 합유. 합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등기에서 등기 같이 연결하잖아요. 아까 등기에서 이름이 오를 수 있는 것은 아까 사람, 자연인과 법인 두 개만 돼야 되거든? 그러면 요 법인격 없는 법인은 법인은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단체가 사람이 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건 무슨 등기? 설립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단체를 무슨 격 없는 법인? 법인격 없는 법인은 법률상 사람이냐 아니냐 이렇게 물으면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지만 등기명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등기명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렇죠. 아까 취득시효 할 수 있는 것, 법인도 취득시효 할 수 있다 없다? 빨리. 있다. 무조건 소유자가 될 수 있으면 취득시효 할 수 있다. 그럼 법인격 없는 법인도 취득시효 할 수 있다 하면 있다 없다? 빨리. 있다 이렇게 했네. 그럼 시험에서는 법인격 없는 법인은 취득시효 할 수 없다 하면 OX, X 넣는다 말이지 시험에. 그 소유자가 될 수 있으면 무조건 무슨 시효 할 수 있다? 취득. 잘 나온다. 법인도 취득시효 할 수 있다 하면 막 선생 아, 할 수 있어 없어 고민하는 게 아니라 소유자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소유자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법인 될 수 있죠. 법인격 없는 법인 아까 교회 이름으로 여러분 등기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연결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등기법에서도 법인격 없는 법인 교회도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교회도 취득시효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지. 소유자가 될 수 있으면 취득시효 할 수 있어. 그거. 그 다음에 합유하면 무조건 뭐 조합 수탁자가 몇인 이상? 2인 이상 하면 무조건 무슨 유? 합유. 그럼 요거는 무조건 등기할 수 있고 등기명이 될 수 있고 그럼 합유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법률상 대외적으로 여러분 대외적으로는 하면 제3자 대내적 하면 누구들끼리? 자기들끼리 됐습니까? 대외적으로 하면 누구? 제3자 대내적 하면 누구들끼리? 자기들. 그럼 대외적으로는 단체성 항상 함께 움직입니다. 단체성 튀고 대외적으로는 무슨 성? 단체성 항상 함께 대내적으로는 자기들끼리 됐습니까? 자기들끼리는 지분 인정한다. 예. 이건 지분이라는 것은 아까 뭐 권리 물건 어디에 있고 서울에 있고 어디에서 세종에서 몇 분의 1 권리 3분의 1 권리 그건 처분하거나 양분하 지분 처분은 무슨 없게? 자유롭게. 아까 근데 일반적으로 공동 소유하면 요 공유를 이야기하는 공유에서는 무슨 없게? 자유롭게지만 합유에서는 지분 권리 물건 어디에 있고 서울에 있고 그럼 자기들끼리 몫이 있다 없다? 있다. 지분 인정하는데 지분을 양도하거나 아까 권리를 양도하거나 처분하려면 이름 바꾸려면은 전원의 뭐가 있어야 된다? 전원의 뭐 동의가 있어야 돼. 전원의 뭐가 있어야 된다? 동의. 그지? 되겠습니까? 예. 요거. 그 다음에 또, 아까 자, 그러면 이제 공동 소유하면 아까 이게 그냥 아무런 말이 없어요. 아까 앞에 설명한 거 전부 다 뭐다? 공유. 그래서 총유는 반드시 총유라는 말 씁니다. 총유는 뭐라는 말 쓰고? 총유. 합유는 뭐? 합유. 그 다음에 그냥 공동 소유하면 뭐를 가리킨다? 공유. 그지? 그럼 공유인데, 그럼
그러면 아까 공유는 물건 어디에 있고 서울에 있고 몇 분의 1 권리 사면 어디에서 세종에서 처분하거나 양도하거나 이건 지분 처분 무슨 옥게 자유롭게. 그래서 물건의 처분은 무슨 옥게 자유롭게. 근데 서울에 있는 물건 자체는 지분하면 권리다.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지분 처분은 무슨 옥게 자유롭게. 근데 서울에 있는 물건 공유물 물 처분은 전원은 뭐 동의 무슨 게 함께. 근데 그러면 합의에서는 아까 권리 몇 분의 1 자기들끼리 권리 있다 없다 있다 몫이 있다 했잖아. 지분 인정한다 했잖아. 합의에서는 지분 처분도 무슨 지분 처분도 전원은 뭐 동의. 그러면 합유물 물건 자체 합유물 저, 어? 합유물 물건 자체도 전원은 뭐 동의. 그래서 합의에서는 지분 처분도 전원은 뭐 동의. 물건의 처분도 전원은 뭐 동의. 근데 공유에서는 지분은 지분 처분 무수롭게 자유롭게. 서울에 있는 물건 자체 그걸 석자로 끝에 공유물 다시 뭐 공유물의 처분은 전원이 뭐 동의 무슨 게 함께 하고. 그다음에 그 합의에서는 분할 청구 없다. 무슨 청구 없고 분할 청구 없고 상속 없다. 요거 잘 된다. 합의에서 분할 청구 상속하면 OX, X 뭐만 인정한다? 지분. 지분은 양도 지분 인정하니까 지분을 양도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양도 처분하려면 전원은 뭐 동의. 그러니까 아까 총유는 셋 다 없고 지분 없고 분할 청구 없고 상속 없는데 합의에서는 뭐만 있고 빨리 지분만 인정하는데 또 지분도 양도 처분하려면 전원에 뭐가 있어야 동의 하고 분할 청구 없고 상속 없다. 그럼 공유는 셋 다 있지. 공유는 지분 인정하고 그다음 무슨 청구 있고 분할 청구 있고 그다음 뭐 있고 상속 있고 그치? 다 된다 이게. 그래서 요거는 무소롭게 자유롭게. 요거는 단체성 중간에 총유와 공유의 중간적 형태가 무슨 유? 합유. 잠깐 쉬었다가 공유 설명합니다. 중요하다. 시험 문제 꼭 나온다.